체험한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감상이 아니라 그 체험한 듯한 기분이에요. 그렇죠. 저희는 음악 안에서 각자의 무슨 역할들이 다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주인공인 듯한. 그렇죠. 그래서 오늘의 체험을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러니까 노래 부른다가 아니고 그 노래 안에 있다라는 그런 느낌 들어요. 뭔가 노래가 거대하게 너무 멋있을 거 아니야? 보기 중에 칠 수가 있죠? 제 기운이 그렇게 날아갈 줄 몰랐어요. 예. 네, 맞아요. 저희가 마치 이 노래를 부르면 뭔가 신이라도 된 듯한 맞아요. 그런 기분을 느끼게 만들어요. 네. 저희 뭐 위험에 빠진 지구를 지켜내는 듯한 그런 기분을 느끼게 하는 정말 엄청난 스케일이 큰 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딱 떠오르는 영화가 있죠. 어떤? 지금 전 세계 영화 시장을 이 영화가 장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모든 사람들이 정말 주목하고 관심을 갖는 영화가 있죠. 바로 마블 시리즈입니다. 어벤져스. 맞아요. 저희가 마치 어벤져스 영웅이라도 된 듯한. 지금 우리 약간 판타스틱 4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판타스틱 4는 좀 잘 안 됐어요, 영화가. 판타스틱 4는 마블 양들이 좀 약해요. 그렇죠. 마블로 만들어요. 마블로 합시다. 마블로 합시다. 예. 벌써 Save Our Lives에서 구원의 메시지를 요청했습니다. 지금 SOS가 터진 거예요. 네. 맞아요, 맞아요. 이미 영화 지금 시작된 거죠? 뭐야 이거? 장기적이잖아. 영웅들은 약간 그냥 서 있지 않아요? 스파이더맨인가요? 아니 타노스 씨. 타노스요? 예. 예. 그럼 형호 씨는 어제 닥터 스트레인지라고 했는데 이게 네. 보여주시죠. 눈을 뒤집으니까 무섭더라고요. 제가 볼 수도 있어요. 찾아보셨군요. 찾아보진 않았어요. 네. 그게 무섭다고요. 근데 그 저희가 이 닥터 스트레인지 뭐랄까 다음에 이어질 곡들이 다 사실 테마가 있습니다. 주인공들이 있어요. 이너 유니버스가 뭔가 외세에 침략하기도 하지만 그 춤 있잖아요. 세신사 춤. 그렇죠. 세신사 춤. 닥터 스트레인지 포지션이거든요. 그 막 돌아갈 때 그렇죠, 그 뒤에 그렇죠. 이렇게 효과만 내주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1, 2, 3, 4, 기계예요. 그리고 뭔가 두 번째 들려드릴 워리어스. 잠깐 생각하고 있었는데 끝나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SOS가 좀 터졌어요. 그렇죠, 그렇죠. 뭔가 이제 외계의 친구들이 맞죠. 그래서 영화에서 보면 스티브는 이제 다 그런 자막 때문에 지금 네. 자 영웅이 등장하죠. 다음 씬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스토리가 있거든요. 알아서 추측하면서 보시면 저희 굉장히 불친절한 그룹이거든요.